지성이를 어떻게 해요? 지성아 잘 너의 얼굴 나올 뻔했다. 20단계 인도했대. 아 제일 보면은 이제 유료로 구입하세요 라고 하는 단계까지예요. 아니면 나가서 보면 아래 슬롯이 있어요. 거기서 보면 돼요. 잘했죠? 어렵지 않아요? 2-4까지 엄청 빠르게 갈고 있는 어린이 어렵지 않아요? 몰라요. 야 여보 저 앞에서 이야기했어요. 아 여기서 이거야? 오 피해 비밀을 잘 활용해서 잘 하고 있네요. 와이파이가 안 되는 학교에서도 이렇게 컴퓨터 교육을 할 수가 있네요. 피를 잘 활용하면은 덕환을 2단계 보면 피가 나와요. 잘 생각해 보세요. 피해 비밀. 같이 가, 같이 가. You are doing great. 이제 나 피린다 봐요.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구만. 일단 실행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왔다 갔다 하면서 오 거의 다 왔다. 아니야 맞아. 어렵지 않아요? 3. 할만해요? 자 이걸 하니까 생각을 순서대로 하게 되죠. 컴퓨터는 생각을 순서대로 해야지 인식을 한대요. 네. 예스. 왜요? 안 맞는 게 아니라 친구가 못 맞는 게 아닐까? 3년 전부터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앱이라서 그 오류는 없을 거예요. 다시 할까? 다시 해보세요. 이건 누가 해봐? 뭐요? 아예 다시네? 만들어져 있는 거 걸리면 그 다음에 처음에 하다 보면 설명이 나오죠. 그 설명을 응용해서 하면 돼요. 영어야.